그러면 엘레오노르의 재혼생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결혼생활은 매우 순탄했는데요. 정치적인 성향도 맞고 헬리이세는 엘레오노르가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무려 5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요. 루이 7세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헬리이세와 엘레오노르 사이에는 5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말이죠. 상속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첫째인 기욤은 어려서 단명했고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문제가 싹트기 시작하니 그것은 바로 헨리 2세의 바람기가 문제였답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서 결혼한 사이였으니 헨리 2세는 버젓이 애인을 끼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엘레오노르의 행복은 잠시였는데요.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싹 트며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엘레오노르의 팔자가 엄청 세다고 말해야 할지, 그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비즈니스 관계였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헨리 2세의 탓이 더 많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 아들 기욤과 사생아의 생일이 한 달 차이였다고 합니다. 부인이 임신 중에 애인이랑 놀았다는 거죠. 헨리 2세는 부부 사이를 비즈니스 관계로 해석한 것 같아요. 한편 자존심이 하늘에 닿아 있는 엘레오노르는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늙어서 남편이 쳐다보지 않는 것이라며 엄청 화를 내고 있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처음부터 비즈니스 관계로 헨리 2세는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 엘레오노르는 남편에게 분노하고 있었죠. 특히 헨리 2세는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존을 편애했는데요. 여러 아들 중에 존만큼은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참고로 헨리 2세는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다른 아들들과는 사이가 안 좋았죠. 막내 아들만을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그럼 아들들의 불만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장남인 청년왕 헨리는 당시 아버지와 공동왕이었는데요. 실상 무늬만 왕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사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화딱지가 날 만한 상황이었죠. 다른 아들들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는데요. 막내인 존을 굉장히 이뻐하는 모습과 장남인 청년왕 헨리가 찬밥 시세인 것을 보고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막내에게 재산이 모두 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리처드 1세와 조프리는 걱정했죠. 이것은 아버지인 헨리 2세의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대주교가 헨리 2세에 대한 평을 했는데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부모라도 폐하보다는 나을 겁니다 라고 대주교는 말을 했죠. 그게 말이 되는 게 헨리 2세 재위 기간 중에 영국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가족들의 불화를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전남편 루이 7세와 그의 아들 필리프 2세였습니다. 다음 편에는 프랑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편이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프랑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엘레오노르의 전남편 루이 7세는 이혼 후 두 번의 재혼을 했는데요. 드디어 바래왔던 후계자인 필리프 2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루이 7세는 후계자 얻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들을 얻은 것은 좋았으나 그의 앞길은 암흑이었는데요. 엘레오노르가 이혼하고 헨리 2세와 재혼하는 바람에 그리고 헨리 2세가 영토를 넓히는 바람에 아타는 사이에 플랜테제넷 왕조가 울트라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도저히 루이 7세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절망하는 루이 7세에게 위로해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아들 필리프 2세였죠. 필리프 2세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계략을 쓰자고 합니다. 루이 7세는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는데요. 미리 앞서서 말하지만 이 이야기의 최종 승리자는 필리프 2세랍니다. 앞으로 그의 활약을 지켜보죠. 루이 부자는 적극적으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필리프 2세는 영국의 왕자들에게 접근하는데요. 법적으로 형제라며 친하게 접근했죠.
엘레오누르가 루이 7세와 결혼했다가 헨리 2세와 결혼했으니 뭐 필리프랑 영국 왕자들이 법적으로 형제라는 게 말이 되는 말이죠. 루이 7세는 왕자들의 처지가 안타깝다며 더욱 부추겼죠. 여기에 엄마인 엘레오누르가 아들들을 부추기는데요. 남편에게 분노하던 그녀였기에 아들들에게 군대를 지어주며 애비를 치라고 재촉합니다. 무슨 이런 콧가루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하여 불충한 아들들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개시하는데요. 개시 장소는 프랑스였답니다. 루이 7세는 파리를 베이스 캠프로 내주면서 더욱 부추기는데요. 이거 참 제대로 영국 왕자들이 이간질에 걸려듭니다. 그들은 노르망디를 향해 세 갈래로 진군하게 되는데요. 브르타뉴 영지를 관리하던 조프리,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던 리차드 1세, 파리에서 공격하는 청년왕 헨리, 지도상의 진군로는 제 추측으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어쨌든 헨리 2세는 정말로 큰일이었죠. 정말 당황스러운 역사인데요. 왕실의 위엄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 싸움은 당사자끼리 풀어야지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다니. 대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중세다운 모습입니다. 루이 부자의 치밀한 계획은 헨리 2세의 먼치킨성으로 가볍게 제압되는데요. 세 갈래로 공격하던 아들들은 헨리 2세에게 차례차례 격파됩니다. 헨리 2세는 아들들의 좋은 공격에 내심 흐뭇한데요. 정말 강한 헨리 2세네요. 그렇게 아들을 제압한 헨리 2세는 자식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줍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아무리 그래도 반란을 일으키냐며 아들들을 달래죠. 처음부터 이렇게 헨리 2세가 아들들을 사랑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겠죠. 참 웃기네요. 그러나 헨리 2세가 용서할 수 없는 이가 있었으니 부인인 엘레오누르였습니다. 그녀를 성에 감금시켜버리고 아들을 못 만나게 주기적으로 성을 옮기게 했죠. 그녀의 불행한 감금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성에 갇힌 그녀는 밖으로 다닐 수 없었죠. 그저 창밖을 보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녀가 유일하게 외출할 수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와 자신의 생일이었답니다. 참 불쌍한 엘레오누르네요. 한편 바깥에서는 악소문이 퍼지고 있었는데요. 엘레오누르가 로자먼드를 독살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자먼드는 헨리 2세의 애인이었죠. 성에 갇혀있는 그녀가 독살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이건 정말 루머였는데요. 그녀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더욱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